김종민. 김종민. 과 신지와의 관계. 네. 신지 누나지. 누나죠? 네. 어. 관계? 네, 관계. 김종민 씨는 언제쯤 결혼할까요? 김종민 씨가 결혼은 없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좀 늦을 뿐이고. 제가 봤을 때는 2, 3년 후에는 그래도 결혼의 운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신지 어쨌든 동료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남들이 보기엔 약간 썸 아닌 썸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들도 서로한테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김종민 씨가 지금 이미지상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굉장히 이렇게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 느껴보면은 어리버리과가 절대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생각도 깊고, 좀, 약간 행동이 어리숙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진솔하고 좀 솔직하고 이런 사람인 듯이 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분 설렁설렁하거나 이런 스타일도 전혀 아니야.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분 철두철미한 성격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내가 남들한테 상처 주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도 굉장히 조심히 하는 면이 있고요. 이분 눈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보면 눈이 굉장히 높아. 자기 본 그 속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자분을 찾길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고, 나를 무시를 하면 안 돼. 여자분이 나를 무시를 하거나 좀 내리깔거나 방송 이미지 상처럼 어리숙하게 보이는 면으로 나를 대했다거나 이러면 그냥 딱 잘라버리는 칼 같은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사람한테는 바보야. 내 사람한테는 진짜 머저리같이 잘해줘.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까지 이분이 마음에 여는 그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다는 거. 그래서 여자분은 열려있는데 이분은 느리기 때문에 덜 열다 보니 오히려 그 면에서 여자분이 오해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연애 운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만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자를 만난다라고 하면 이분은 바로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신지랑은 뭐 결혼설도 옛날부터 뭐 얘기도 있고 나왔고 하지만 그렇게 두 분이서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치만 진짜 뭐 뒤늦게 뭐 향후 10년 후에 뭐 그 두 분 다 결혼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혼을 하기보단 서로 의지하고 그냥 잘 맞춰서 갈 일이 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아, 그래요? 네. 신지 씨랑? 네. 그리고 서로 이런 게 있어요. 동료애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서로한테 상처 주고 서로한테 좀 아니한 모습을 보일까 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서로 중재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아니다. 그냥 방송에서 비칠 뿐이다, 그렇게. 결혼을 하긴 한다? 김종민 씨는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상대가 다른 분으로 될 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